9월 13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산, 언덕, 아름다운 초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창조물들 역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지만 주님의 희생적인 사명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즉 남성, 여성, 소년,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은 모두 인류의 구원의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계신지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는 당신의 인간관계, 결정, 우선순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휴거 전에 주님께 인도되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당신의 심장 박동과 삶의 방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뜨거우십시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복음 전파에 쓰십시오. 모든 영혼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운명을 성취하는 것을 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전 세계 영혼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열렬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전하는 일에 더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어둠, 우상숭배, 속임수를 패배시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춰지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 만물이 있고 창조물들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있어서 큰 가치를 두고 계신지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모든 초점을 영혼들에게 맞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우선순위가 바로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정말 어둠 가운데, 정말 우상숭배에,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날마다 정말 패배하며, 정말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밝게 비춰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복음 전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 아버지께서는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점에 우리도 함께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고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출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복음에 대한 모든 저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남성, 여성, 소년, 소녀의 마음에 밝게 비춰져 왕국 안으로의 위대한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출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복음에 대한 모든 저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남성, 여성, 소년, 소녀의 마음에 밝게 비춰져 왕국 안으로의 위대한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